아침부터 지역 당원들을 만난 안 후보는 노원구 상계 이동 한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. 이후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를 찾아 약 20분간 지역 구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. 안 후보는 노원구, 특히 상계동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는 곳이자 서민 중산층 삶의 터전이라며 이곳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담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. 의원직 사퇴선언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7일에 낼 예정입니다.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선 최근 논란이 된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보좌진 사적 업무 이용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미경 교수님이 노원시 직원분들이 사적으로 동원한 데 대해서 사과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 후보님이 직접 원고 교정을 지시했다는... 아내가 사과했습니다.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. 사과가 부족하다, 성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의혹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